진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나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사랑하니까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는 제 베이스 비법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 야 넌 어떻게 화장이 하루 종일 안 지워지냐, 넌 화장을 어떻게 했길래 하루 종일 그렇게 가냐,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장이 멀쩡해? 라는 소리를 진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딱히 막 엄청나게 어려운 비법이나 저만의 막 그런 시크릿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넌 화장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쓰는 여러 가지 테크닉, 방법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흔히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복잡한 거 없거든요. 전 되게 당연히 다들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는 베이스, 여름철에 아무래도 땀도 많이 나고 요즘 마스크도 쓰느라 다들 화장 금방 지워지고 하는데 그런 걱정들, 고민들을 완전 타파시켜버릴 저만의 초강력 베이스 무너지지 않는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스 위주의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좀 길게 보여드리는 대신에 이런 간단한 색조 화장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색조 정보도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안경을 좀 벗고 렌즈부터 껴줄게요. 오 마이 갓. 나 다시 태어났어. 오 마이 갓. 오케이. 제가 지금 기초를 다 마무리한 상태긴 한데 그새 좀 건조해져서 미스트 좀 뿌려줄게요. 이거는 미스티안의 안티 링클 모이스처라이징 스프레이. 안티 링클이라고 하니 주름 개선 기능이 있나? 오늘 화장솜에 엄청 뿌려가지고 피부결 따라 좀 닦아줄게요. 오 이게 분사가 되게 안개처럼 되네요. 입자가 되게 얇아요. 얇고 범위가 넓네. 오케이. I'm ready. I'm ready. Oh yeah, I'm ready. 머리를 좀 고정을. 자, 이제 여름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이 좋은 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기초를 너무 무겁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냥 패드 같은 걸로 피부 닦아준 다음에 세럼만 좀 얇게 발랐거든요. 좀 촬영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방금 미스트 한번 살짝 얇게만 뿌린 거고요. 일단 기초를 막 유분이 너무 많은 무거운 걸로 하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피부는 촉촉할 수 있지만 메이크업은 너무 기초부터 뭔가 많이 얹어버리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런 느낌? Feeling. Okay.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런 거에 조금 특화된 기능이 있는 기능성 제품을 조금 써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쓰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자트인사이트의 울트라 블러링 세럼 프라이머입니다. 얘가 일명 기름종이 프라이머라고 불리거든요. 제가 요 메이크업 있잖아요. 마스크에 절대 묻지 않는 메이크업에서 자트인사이트의 얼굴에 뿌리는 페이스픽서랑 입술에 바르는 립픽서를 써가지고 완전 절대로 마스크에 묻지 않는 지속력 짱짱 실험까지 했거든요. 자트인사이트가 거의 이런 픽서에 특화된 완전 픽서 브랜드인데 자트인사이트 제품을 아주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또 발빠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품 들고 왔는데요. 어떤 제품이냐면 프라이머인데 가벼운 세럼 제형이에요. 기존의 모공을 막는 뭔가 이렇게 기름기 많고 크림처럼 꾸덕한 느낌의 그런 프라이머가 아니라 모공을 막지 않아서 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프라이머는 처음 봤거든요. 프라이머인데 뭔가 이렇게 수분? 세럼 같은 제형인 거를 처음 봤는데 도대체 그럼 이게 어떻게 프라이머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었거든요. 요 안에 미세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촉촉하고 산뜻한 세럼처럼 발리는데 피부에 흡수되고 마르면 즉각적으로 뽀송해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 발랐을 때 수분 제형이라 속당김 없이 촉촉하게 수분 채워주고 뽀송해져서 유분은 작고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단 발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비교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쪽에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만 발라볼게요. 이쪽 얼굴에만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헉, 보이세요? 광? 아니 무슨 프라이머를 바르는데 피부에서 광이 나냐며. 그냥 되게 산뜻한 세럼 같아요. 여러분들 제 메이크업 영상들을 그래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프라이머 쓰는 거 진짜 거의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프라이머를 진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프라이머 발랐을 때 뭔가 모공 막는 그 답답한 느낌이랑 그 약간 기름진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선크림 바르고 바로 파운데이션 바르고 바로 베이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잘 안 쓰는 편인데 제가 유일하게 요 프라이머는 그래도
저는 여름에 쓰는 이유가 세럼처럼 산뜻하게 발리면서도 보송한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뭐 바른 것 같지도 않죠? 그리고 발랐을 때 좀 즉각적으로 보송해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살짝 블러 처리한 것처럼 매끈매끈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를 안 바른 쪽과 바른 쪽 차이가 과연 있는지 파운데이션 바르면서 하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컨실러 먼저 사용해줄게요.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셀레피티 톡신 컨실러입니다. 21호랑 23호를 저는 소유하고 있는데 요 먼저 23호를 사용해서 다크서클이랑 쪼매난 잡티들을 좀 가려줄게요. 하루 종일 무너짐 없이 지속력 있는 베이스를 하기 위해선 일단 뭐든지 뭐 많이 바르더라도 레이어는 좀 얇게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얇게 여러 번 바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껍게 한꺼번에 올려버리게 되면은 피부에 부담도 가고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조금 귀찮은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얇게를 고수하는 편입니다. 거의 고수. 그리고 이번엔 좀 더 밝은 21호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저는 이거를 다시 다크서클 부분에 한번 발라주고 약간 양감이 있어 보여야 하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팅을 살짝 해줄게요. 다시 사용한 것 같아. 이렇게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컨실러 작업을 좀 미리 해줘서 결점을 보완해줍니다. 자, 그리고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L'Oreal True Match W1인가? Porcelain W1 색상입니다. 하루 종일 지속력이 짱짱한 무너짐 없는 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꿀팁! 파운데이션이든 컨실러든 얇게 여러 번 도포하는 건 매한가지 소리지만 솔직히 제품력이 조금 중요한 것도 있어요. 너무 막 촉촉하고 광채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아무 피부 광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광채가 나는 그만큼 좀 감수를 해줘야 돼요. 무너짐이 빨리 오고 뭉침이 빨리 생기고 그 파운데이션 내에 있는 광채를 내기 위해 들어간 그 유분 성분이 내 피부 유분과 좀 같이 섞여서 조금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그거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럼 리스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애초부터 조금 보송보송한 파운데이션을 써주게 되면은 그래도 그런 촉촉한 파운데이션 애들보다는 확실히 지속력이 더 괜찮을 거다 라는 말. 더 툴랩의 101 멀티 태스커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주 얇게 도포를 해줄게요. 약간 요런 굉장히 모가 촘촘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모인 이런 힘있는 브러쉬들을 사용하는 거는 그만큼 얇게 피부에 밀착력 있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력에 또 한몫을 행사하기 때문에 바르는 이유도 있거든요. 최대한 얇게 피부에 밀착이 될 수 있게 바르는 거지요. 오, 제가 여기 지금 세럼 프라이머 바른 쪽에 바르고 있는데 세럼 프라이머 때문에 피부가 되게 보송해져가지고 스펀지로 한 번 더 완전 밀착. 그리고 스펀지는 물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얘도 최대한 보송보송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지속력을 위한 거예요. I'm saying, you know I'm saying. 그다음에 세럼 프라이머 바르지 않은 이쪽에도 얇게 밀착력 있게 발라서 오래가는 메이크업을 그냥 한 번만 지금 레이어링 했는데도 충분히 뭐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레이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얇게 한번 했어요. 엄청나게 피부가 깨끗하게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진 않을게요. 여기 I'm finished.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파운데이션 전 단계에 발랐던 세럼 프라이머 이쪽에만 지금 바른 상태잖아요. 과연 얘가 정말로 보송보송한 마무리가 됐는가? 일명 기름종이 프라이머가 맞는가? 화면으로 봤을 때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육안으로 딱 확 보이는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험 한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짜자잔 진짜 기름종이 등장. 얘는 개츠비 기름종이에요. 그냥 기름종을 잘 안 써요. 근데 이 실험을 위해서 그냥 편의점 가서 한 장 샀습니다. 기름종 하나 뽑아주고요. 일단 세럼 프라이머 바르지 않은 좀 번들번들한 쪽에다가 한번 기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으악! 애연한 것 같아요. 끈적거리고 날려놨네. 오씨 더러워.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더럽네요. 이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화장 다 지워지고 있네. 오! 비교 체험 극과극이다. 짜잔! 세럼 프라이머 안 바른 쪽, 세럼 프라이머 바른 쪽 기름 차이가 요 정도 납니다. 기름종이 때문에 화장이 좀 지워진 것 같아 살짝 터치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세럼 프라이머 하고 베이스 최대한 얇게 밀착력 있게 바르고 파운데이션, 컨실러도 조금 보송한 제품 사용해줬으면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속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업그레이드 단계로 가고 싶다, 난 매우 지성이다, 매우 유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를 살짝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얘는 Rimmel London Stay Matte
파우더는 그냥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셔도 무관한데 파우더를 솔직히 해주면은 지속력이 좋아지긴 해요. 근데 파우더가 이제 좀 답답하다, 피부 표현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여분을 털고 엄청 얇게 이런 브러쉬 같은 걸로 얼굴에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얇게 깔아도 확실히 달라요. 메이크업이 지속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제 말 믿고 한 번만 파우더 얇게라도 해보세요. 제 친구도 무너진다, 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장 이렇게 말끔하냐 깨끗하냐, 제가 파우더 조금만, 너가 건조한 편이고 건성이면 파우더 조금만 꿈이라도 얇게만 해봐라. 아니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기능성 제품 좀 약간 보송해지는 그런 프라이머들을 발라봐라 했는데 걔가 다음에 저 만났을 때 야 내가 너 알려준 대로 했더니 진짜 화장 안 번지더라는데 헤이 내 말 믿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스펀지를 파우더에 묻혀서 아주 피부 전체에 꾹꾹꾹꾹 눌러줘요. 유분이 많은 편이어서 이렇게 해도 건조하지 않다 하시면 이 방법도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팁 몇 가지 기억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 해주기만 해도 제가 솔직히 보장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확실히 청소하던 것보다 지속력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많이 전수해드린 것 같고요. 다른 색조 화장도 아주 간단히 보고 마무리한 다음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눈썹을 빠르게 그리고 음영도 좀 넣어주고 올게요. 약간 옷도 하얗고 배경도 하얗고 지금 피부도 하얘가지고 지금 완전 무슨 없어질 것 같아 곧. 눈썹이랑 얼굴 허여둥둥한 거 커버하기 위해서 쉐딩만 살짝 넣어줬습니다. 이제 색조로 넘어갈 건데요. 요 팔레트 보여드릴까 해요. 여러 가지 브라운 웜톤 계열의 활용도 많은 컬러들이 섞인 미국 월마트에서 예전에 구입했어요. 아 지금 이제 미국을 갈 수 있어도 못 가니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날런지 정말 지겨워버린다. 다섯 번째 요 컬러? 이런 색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좀 발라줍니다. 아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요 컬러. 붉은 브라운인데 조금 음영 주기 좋은 느낌의 컬러 포인트 브러쉬에 닫혀가지고 눈꼬리 쪽에 쌍꺼풀 라인 넘어가지 않게 바깥쪽에만 조금 발라줄게요. 그다음에 브러쉬의 남은 여분 언더꼬리 바깥쪽 있잖아요. 여기 살짝 터치해줄게요. 최도 여기 끝. 엄청 심플하죠? 뭐 너무 과하지 않아요 오늘은?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드 리퀴드 아이라이너 토이토요. 마스카라는 L'Oreal Telescopic. 제가 이상하게 이 마스카라만 쓰면은 얇고 뭉치지 않게 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진짜 미국에서 싼 드럭스토어 마스카라거든요. 해외 유튜버들이 드럭스토어 제품들 중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건 들어봤는데 근데 산 이래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쓰는 마스카라가 한정돼 있거든요. 뭐냐면 마스카라는 뭘 써도 약간 제 쓰기 안 차는 제품들이 많아서. 근데 얘는 몇 안 되는 좋아하는 마스카라 중 하나입니다. 언더가 제가 진짜 없는데 이것만 쓰면 또 언더도 그렇게 얇 입고 막 묻히지 않게 끼러져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미국에서 몇 개 더 살걸. 근데 이제는 뭐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겠지용? 이건지용? 블러셔는 투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블러셔인데 쉐딩이랑 똑같이 이렇게 3색 섞여있는 거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톤다운된 로즈? 이거 예쁘더라고요. 그냥 다 섞어가지고 말이야. 조금 지금 얼굴에 생기가 너무 없어 보여. 빨리 생기 좀 더해줄게요. 아까 파우더 발랐을 때 썼던 동일한 브러쉬로 이렇게 쑥쑥 생기 살짝. 지금 얼굴이 되게 보송해서 블러셔도 되게 수채화 물들듯이 부드럽게 올라가요. 이렇게만 하면 진짜 메이크업이 번질 일이 없겠다 진짜. 이거 제가 진짜 특급 비법 공개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다음 여러분 화장 이렇게 보송하게 했다고 해서 광채를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광채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미샤 이탈 프리즘 진짜 예쁘죠? 완전 쉬머한 골드? 되게 입자가 곱고 엄청 예뻐요. 봐봐요. 오마이갓. 코에다 한 번만 똥 떨어뜨려도 보송한 메이크업 너무 답답해 보인다 하면은 인조적으로 광채를 만들어주면 된단 게임. 물광 피부 같잖아. 누가 이거 촉촉해 보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말이야. 저 산에도 조금 턱이 짧아서 턱에도 조금만 조금만 턱에 너무 많이 하면 등등 떠보여. 립은 과즙팡 무스 틴트.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약간 무스 틴트 같은 느낌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번진 듯한 느낌으로 바깥으로 펴줄게요. 자연스러운 플립 연출을 할까? 이렇게 색이 살짝 연해진 느낌이지만 약간 누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게요. Cause I like nude, okay.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색조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하루 종일 절대 무너짐 없게 지속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또 특히 픽서를 쓰는 거예요. 얘도 픽서 전문 브랜드 자트인사이드 울트라 메이크업 세팅 픽서인데 이 마스크에 묻지 않는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 픽서를 썼는데
거의 샤워를 하듯이 뿌려줍니다. 제 픽서 제품 많이 써보긴 했지만 괜히 픽서 전문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좋긴 좋아요. 외부 위험 막 유해 요소 차단 픽서랑 광채 픽서도 있는데 울트라 세팅 초강력 픽서 요게 지속력에는 제일 낫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는 제 베이스 비법을 최초 공개 했습니다. 진짜 제 요 비법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화장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은 노노노.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조회수, 여러분 한 댓글이 후메이크업 두 방명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아듀.